오늘또 성경은 근 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일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여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근 뉴스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1500년 역사에서 사사시대 350여 년은 제사장 나라의 틀이 유지된 시대였습니다. 둘째, 이제 만나 세대는 모세와 여우수와 없이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과제를 수행합니다. 셋째,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가 연합전선을 펼쳐 싸웁니다. 넷째. 가나안은 철병거를 이끌고 골짜기로 들어가 저항합니다. 다섯째. 만나 세대는 세번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성경은 소리 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 함께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제79일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어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요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부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부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인 온예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함에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세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걸작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갈레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하게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칼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랄로 그 성읍을 쳤수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 곳의 이름이 되니라 무나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개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개설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벌로는 기도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 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안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루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상함에 아모리족 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족 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 가 드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노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딤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여우수아가 죽고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 완전 정복을 위한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동기 문명에 살았던 만나 세대들에게 가나안의 철병기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철기 무기로 대항하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으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나세대들은 소리 높여 울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며 그들의 무지로 인해 밤새 울었지만 만나 세대들은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울었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울었습니다. 만나 세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기들입니다.